지금 얘기 와.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겠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겠다. 지금 몇 살입니까, 애들이? 지금 13살인데요. 13살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끊어야겠다. 아.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끊자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15살부터 20살까지가 네. 아이는 자립하는 어른이 되는 네네. 연습을 하는 기간이고 사춘기라는 네. 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는 지켜봐주는 그게 돌봐주는 게 아니고 지켜봐주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3살 때까지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를 지키는 그런 뭐 거의 완전히 돌봐주는 사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4살부터 13살까지 소위 유치원 네. 초등학교 네. 시절은 모범을 보여주는 시기 뭐든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따라 배우기 때문에 아하. 왜 애들 보는 앞에서는 뭐 찬물 담그럭 못 마신다 이런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 뭐든지 따라 하니까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시장 통해서 키우는 애가 네네. 그 장사하는 흉내를 낼 때 집에다가 종아리 때리고 그런 흉내 내지 마라 이래 안 가르치잖아요. 아하. 아이의 특성은 뭐든지 따라 배우는 시기니까 네네. 이사를 네, 학교 옆으로 아하. 가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것처럼 아빠는 늦게 들어오면서 애 보고 일찍 들어오라든지 엄마는 TV 보면서 애 보고 공부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교육적 효과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늘 독서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독서. 책을 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이가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늘 부지런해야 되고 아이가 공손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남녀 불평등이라서가 아니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남편한테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손한 거를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네. 그게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저 스님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스님께서는 이제 자녀분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데 어찌 그렇게 잘 알아보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의 심리가 어땠냐를 알면 아하. 우리가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하나의 인간 네.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돼보면 나중에 그 며느리 심정을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가 이해가 예,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며느리 때는 며느리 요구만 하다가 시어머니 되면 시어머니 요구만 하지 며느리 그렇죠. 심정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로의 처지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 스님 그럼 아까 다시 회원권 문제 다시 그, 계속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네. 드셨네. 아들이 회원권을 한쪽만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딸도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하고 남편 사이에서 딱 한쪽만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자식은 모든 자식이 마찬가지고 남자 여자 똑같이 예 똑같이 그렇죠. 야, 근데 여자들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남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새로 만든 사회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들은 또 그게 끊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남자도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제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남녀 평등 사회고 오히려 이 간섭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만이 아니라 이제 사위하고 처갓집이 더 심해요. 처갓집과 갈등도 심하니까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위는 좋은 딸을 키워줬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장인 장모한테 내야 되고 또 장인 장모도 사위한테 다시 말하면 시집을 보내면 간섭을 안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딸들은 주로 계속 처갓집하고 계속 근데 애가 생기면 좀 달라져요. 그래요? 네, 지금은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 새끼가 생기면 그 부모에 대한 그 효호가 좀 줄어들죠. 내 자식한테 가기 내리사랑이라. 네, 그게 조금 친정도 조금 단절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김성영 씨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좀 고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고민이 늘 많죠. 아하. 늘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네네네. 그러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제 50에 가까워 있는 저 여자로서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20대가 별로 그리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 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사회적으로나 뭐 가정에서 아내나 엄마로